여러분 안녕하세요, 가수 선민이에요. 대기실을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.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놀고 얘기도 하고,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만날 분들이 또 좀 오늘 같이 계셔가지고 그런 다음 방송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, 네, 그런, 예, 좀 있으면 이제 또 서바이벌에 또 나오게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무대 의상은 약간 그 전체적으로 흰색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백마탄 왕자님 저희 사실 지난번에는 뚜렷하게 대답을 못했었어요. 그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오늘은 물어봤는데, 백마탄 왕자님 같은 그런 그 모습을 좀 꾸며봤다, 네,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콜라보를 하고 싶은 가수는 아무래도 우리 MC 희재님이 희재님이랑 그 콜라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, 예,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, 예, 듭니다. 이번에 또 우리 동생 홍지윤 씨가 신곡이 나왔잖아요. 가보자고, 고고, 달려보자고. 네, 그거를 또 신나게 하는 것도, 남자 버전으로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가보자고를 제가 좀 마음이 좀 다운되거나 뭐 텐션이 조금 다운될 때, 이럴 때마다 노래를 들으면서 또 가보자고 하면서, 예, 힘차게 에너지를 외치고 있어요. 팬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함께 트롯을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, 너무 사랑하고요. 그리고 이제 봄이 왔어요. 먼지도 많이 날리는 날이고, 그리고 꽃가루도 많고,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해지는 이 봄날에 저의 에리 들으면서 함께 설렘설렘을 느껴보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저는 갈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